Thank you.
예수 이름의 자유인데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래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또한 기뻐 뛰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느낄 수 있네. 나라의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느낄 수 있네. 나라의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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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ing. Yeah.
가득하고 오셔서 다 쓰이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 다시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님께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성김으로 오신 주님 우리 발식이셨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길 되셨네. 우리 이제 씻었네. 주의 약속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살에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던 이 아무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이 모세가 80살이 돼서 이제 부르심, 콜링을 받는 이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4장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항상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에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요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일반적인 리더들을 세울 때 콜링들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리더가 이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 이 사람은 팀장이 돼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대표단이 돼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뭐든지 하여튼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러한 모세 정말 형편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그 연약하디 형편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삶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세울 거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사용하기 편하고 깨끗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이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서 있는 거, 세상의 모든 높은 거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런 연약함을 깨달으면서도, 그래도 나 같은 거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거 그래도 하나님 뭔가 쓸모가 있다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세 연약한 모세, 이 모세를 썼어.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떠한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어떠함 잘난 거, 아니요 그게 첫째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같이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거라도 쓰시려면 쓰시옵소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형편없었던 이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의 이 위대한 지도자가 리더가 됐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너는 이제 가라. 그래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 아니요, 아니요. 해마다 요맘때쯤 젊은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모세한테 벌어졌어요. 대표단 및 셀리더 콜링, 이 시즌에 벌어지는 게 이 고백이 나왔어요. 뭐 목사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누구이기에 사용됩니까?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잘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더 능력 많아요.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있어요. 저 사람이 성품이 더 좋아요. 저 사람이 뭐 나보다 했던 뭔가 더 잘났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저 사람 쓰세요. 모세가요 딱 그렇게 했어요. 나 못해요. 나 잘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쓰세요. 더 잘난 사람 저 사람 쓰세요. 여러분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올해 대표단들 여기 얘네들보다 잘난 사람들 여기 있게 없게? 많어. 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얘네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어요. 하나님은요, 그 잘남으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얘네들 맨 처음에 똑같았어. 작년에도 아 콜링하려면 어쩌면 그렇게 잘 도망다녀. 셀리더들 콜링하려면 어쩌면 그렇게 잘 도망다니고 못해요 안돼요 막 못해요. 근데요 올 한해 시켜보니까 웬걸 왜 이렇게 잘해. 너무 훌륭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난 잘한 것 같아. 대표단 박수. 오, 잘했어. 아, 억지로. 되게 무성의하다 진짜. 진짜 얘네들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셀리더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올해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아우 그냥 가서 한 번씩 꽉 안아주고 싶어.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했던 사람은 모세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형편없었거든요. 잘난 게 없었거든요. 여하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콜링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콜링은요 정말 맞았어요. 그 당시 때 콜링했던 그 순간에 모세는 진짜 형편없었어. 정말 지금 말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정말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없었거든. 근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뭔가 영적인 걸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을요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콜링을 했냐? 모세. 그 형편없어 보였던 그 모세를 콜링했다고요. 근데요 모세는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저 그 말씀이 나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남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콜링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40살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교류가 한 번도 없었던 모세였어.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는데 너희들 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래. 자 나를 따르라. 자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을 걸 모세를? 아니요. 속으로 크레이지 얘기했겠죠. 아, 미쳤구나. 제가 40년 동안 정말 미쳤구나. 왕자의 삶을 살다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도망자 돼서 정말 밑바닥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그 소리가 나오지. 당연하죠. 그런 반응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버. No.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포기하셨어? 아니,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도 말로 해서 안 되고 안 되니까 뭐를 보여줬느냐,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 뭐냐? 맨날 양치던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딱 던졌어. 그때 그게 뱀이 쫙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와 진짜 뭔 일 벌어지네? 막 눈에 보여지네? 내가 항상 좀 비교한 얘기하는 게 있지만 내가 아마 말씀으로 백날 막 10년 100년 또 막 10년 동안 막 이렇게 말씀 좀 해서 부흥하는 것보다 여기 아마 앉은 뭐 이렇게 뭐 앉은 맹이 아니면은 아니야 그런 것 빼도 여기 소경이라도 한 분 계시면 강대성 딱 올려버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의 눈을 뜰지어다 번쩍 뜨서 할렐루야 하면은 더 부흥될 걸. 아니니 그런 거를 안 믿어요? 부흥될 걸 아마. 내가 막 여기 죄송하지만 하여튼 혹시 암이나 하여튼 정말 심각한 병 있으신 분 딱 있는데 내가 딱 안수해가지고 딱 일어나면은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걸. 너네들 예배당도 못 들어올 걸. 그럴 거예요. 이적을 행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완강하게 못하겠어요 못해요 안돼 안되나게 이 이랬던 모세가요 약간 흔들려. 그래가지고 어떤 이게 변화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더니 뱀이 변해 뱀으로 변했어. 그리고 나서 명령하신 게 뭐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 여러분들 뱀은 어딜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여자들은 모르지 남자들도 몰라. 뭐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요 제가 확신하고는요 꼬리 잡으면요 죽어요. 꼬리 잡으면은 휙 돌아가지고 콱 깨물어서 죽습니다. 빨리 천국 가실 분들은 꼬리 잡으십시오. 꼬리 잡으면 죽어요. 머리 잡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순종했어.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진짜 꼬리를 잡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4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가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야 이제 순종했네. 하나님의 말이 먹혔어 모세한테. 이제 먹혔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야 얘가 이제 이적 하나 보여줬으니까 아 얘 이제 진짜 이제 사역할 만하다. 사역할 만하다. 얘 이제 내 말 듣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 거야. 모세야 너 이제 내 말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이 말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그런데 이 사명을 얘기했더니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이다. 못하겠대. 내가 이거 읽다가 갑자기 전도사 시절로 다시 내가 돌아갔어. 성경책 읽다가 열받았어. 잠깐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었으면 난 잠시 멈춰. 우선 가볍게 다리 하나 부러뜨릴 것 같아. 가볍게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이게 누구가 그때 그 뭐 잔인한 거 뭐였니? 욥이 온몸에 종기가 막 나가지고 막 항아리로 긁었던 그 종기 뭐 피부병 주고 또 뭐 있냐? 뭐가 또 잔인하지?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 이 눈먼은 역사 소경을 만들어 버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불심판을 팍 줘가지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게끔. 아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모세는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정말 그렇게 난 진짜 강제로라도 어머나 화가 났어, 화났나? 난 화나는데 난 열받더라고. 이 모세 진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분명히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까지는 좋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좀 될 만하네? 근데 하여튼 될 것 같은데 막판에 나 못하겠어요. 분명히 기도해보겠어요. 해볼까요? 한번 기도해볼게요. 될 거 넘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얘기를 하면 못하겠어요. 아우 진짜 열받죠. 복면 화가 나죠. 근데요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은요 잠시 동안은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은 잠시 동안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적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그 순간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적이 바라는 것. 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딱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막 돼. 눈에 막 응답이 막 돼. 기적들이 벌어져. 손에 막 뭔가 축복이 막 부어져. 그러면요 우리 믿음이 순간 성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딱 던졌는데 뱀이 변하고 다시 막 잡으니까 막 다시 지팡이로 변했을 때만 해도 와 이거 하나님 대단하신데? 내가 저 하나님 정말 믿고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금방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 신앙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요 금방 무너져요. 기도를 막 했는데 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보여주는 게 없어요? 금방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요 무시하게 된다고요. 이적과 기적, 손에 잡히는 것, 어떤 결과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맨 처음에 지팡이가 딱 해서 뱀이 변했을 때 그때는 순간 하나님 믿을만하자,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기적이 벌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자기 이집트 안에 그 왕궁 안에서도요 뱀으로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요 눈으로 보고 컸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집트 왕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니. 이야 하나님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람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하나님만 하실 줄 아는데 나도 내 노력으로 출세할 수 있어. 내 노력으로 잘 될 수 있네? 에이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아니요. 그러한 이적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를 따르는 신앙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요 신앙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이적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못하겠대. 출애굽기 4장 13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성경에서요 이런 거 나오면 이 감탄사가 나오면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아주 하기 좋다든지 싫다든지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오 주여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 뭐야? 오 너무너무 하기 싫어.
하나님 나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나 진짜 못해요. 나 권력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나이도 없고 말도 못하고 가난하고 무슨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오, 나 정말 싫어요. 못해요. 저 잘난 사람들 시키세요. 이 정도면 이제 모세 이제 아웃시켜야 되잖아. 왜 이런 모세 이 정도면 나 같으면 안 시킬 것 같아. 이 정도면 포기해야지. 근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진짜 끈질김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시더라고요. 끈질기게 가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모세를 사용했을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 새긴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자를 부르셨다면요 이 중에서 쓰임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세상적 가치로 만약에 뭐 완전한 자를 쓰신다? 뭐 높은 사람을 쓰신다? 그럼 여기서 서울 연고대 출신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아니 유학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여기서 한 부모님 재산 한 10억 이상 되는 분들. 나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쓰임받아야지.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아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갈릴리의 어부들, 그 별벌이 없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어. 가장 다혈질이고 가장 성품적으로 별벌이 없었던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다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말도 못한데 뻣뻣하대. 그래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요 막 주장하지만요 내가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떠였더라? 능하였대. 말 못한다며 혀가 뻣뻣해가지고 나같이는 맨날 말 더듬는다며 단어도 이상하게 사용한다며 진짜 말도 못한다며.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두 능하였대. 어떤 일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변화받은 모세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즉 뭐냐면 그래 말 못해 뻣뻣해 정말 연약해 뭐 잘난 게 없어. 그렇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의 콜링에 소명에 아멘하면서 쓰임받고자 했더니 그의 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야. 말 못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 말하는데 능통한 자가 됐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 연약함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부족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이 기도 제목이요 끊이지가 않고요 지금까지요 하나님께 쓰임받길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옛날에 저를 제 친구들이 지금 절 보면 놀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공고 갔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공업고등학교 공고 가서도 공부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왜 이렇게 나는 30등 안에 들게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 50명 반에서 그것도 반에서 50명 안에
어제 30등 안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랬던 내가요, 제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래 나 멍청합니다 하나님, 나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도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도 하나님 부족해, 저 같은 거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세요. 채우셔서 사용하세요.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이요, 나 같은 자도 부족한 자도 채우셔서 변화시켜서 결국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요 내 몸소 경험했었어요. 내가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또 믿음의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저에게 이러한 변화는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나같이 연약한 자도 그래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부족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발자국으로 하나 떴더니 진짜 그렇게 변화시켜주시는 거야. 진짜 변화시켜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사용할 수 있는 막 그런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좋은 친구, 멘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아우 나 여기서 되게 통쾌했다. 한 번은 노하셔야지, 화가 나셔야지, 할머니 하나님이라도. 아우 너무 신났어.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요 혼자 잘난 사람은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연약한데 뭐 혼자 잘나서 뭘 다 하겠어요? 혼자 잘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보다듬으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혼자 일하고 혼자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 보고 선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근데 연약하지만 너네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케어하면서 연약함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 모습이 너무도 선하고 아름답다.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진 달란트로 모르겠어요. 그 각자 가진 달란트가 틀리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내 연약함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끈질기게 여러분들 설득하실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냥 어차피 할 거 아멘.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나 부족한 거 아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사용하시려면 저의 부족함 채우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 친구들 멘토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믿음의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들 또한 축복의 사역들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잘나서 많아서 뭐 내세울 게 많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 형편없어요. 이 80세의 모세가처럼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 같은 거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들 채우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면 나 받아주시옵소서. 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한 시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면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 채우시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자 하나님 내 안에 간직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그 길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인물도 하나님 잘나서 어떤 스펙들이 좋아서 가진 것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들, 천하디 천한 사람들, 부족하디 부족한 사람들, 성격에 모가 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다듬으셨고 결국에는 끈질기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들로서 또 그런 모세로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위대한 모세로 만드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날마다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로 헌금으로 우리의 예배와 시간으로 달란트로 재능으로 저희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길 원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